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영광의 주의 날에 기쁨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미하며 우리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오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아멘.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다니엘서는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인데 역사 부분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7장으로부터 12장까지인데 예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역사 부분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606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나라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침략 때 유다가 멸망당했는데요. 제사장 에스겔보다 수년 전 앞서서 제1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 시에 당시 10대의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되어서 최고 고위 관리직에 올랐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도 메덴 나라의 다리옹 왕 때와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조정에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대신으로 크게 활동하면서 그가 거기서 경험한 7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1장으로부터 6장까지의 역사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곧 후반부인 예언 부분이라고 일컬어지는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번에 걸쳐서 보여주신 미래사, 곧 장차 이루어질 인류 역사의 조감도, 바벨론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임할 때까지의 천국의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상과 묵시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라는 1인칭으로 서술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후반부인
예언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받은 두 번째 이상과 묵시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었지요.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라간 그 원년 첫 해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받은 이상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7장.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을 사용하면서 공부하였던 그 네 큰 짐승의 계시인 다니엘서 7장이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특별히 네 번째 짐승, 곧 넷째 나라, 넷째 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넷째 짐승,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데 다니엘서 7장은 이 로마 제국에게 초점을 맞추고 장차 나타날 미래의 장래의 로마 제국, 먼저 과거의 역사상에 등장하였던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과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적으로 나타날 미래의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미래의 로마 제국권 내에서 등장할 열불, 열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지상에 등장할 작은 불, 곧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비록 이 땅 위에서 잠시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침내 성도들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시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받은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첫 번째 계시 후 2년 후에 곧 벨사살 왕 3년 네 다시 이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이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다니엘이 두 번째 묵시를 받은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가 기록된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그런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시는 중요한 그런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과 계시를 보았을 때 그의 몸은 바사의 바사, 곧 옛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땅에 과거에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 곧 바사의 영통인 엘람의 수산성에 있었고 이 수산성은 바벨론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후 신흥,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수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이상과 계시를 본 것은 을레 강변, 바로 이 을레 강변은 이 수산성 옆을 지나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폭이 900피트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인공 운하였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바로 이 을레 강변 곁에서 두 번째 이상과 계시를 그가 보았다고 여기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을레 강변에 앉아있던 그는 두 개의 뿔이 돋아난 수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수양을 눈여겨보았더니 나중에 난 뿔이 두 뿔 중에서 더 길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무엇일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궁금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두 뿔 가진 수양에 대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석해 주신 것이 다니엘서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대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예. 다니엘이 두 번째로 계시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가 본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는 한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졌는데 이 두 나라는 각각 다른 나라였지만 한 나라로 합병된 후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메대 바사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대 나라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바사도 메대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합했을 때에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바사가 오히려 더 강해지므로 바사의 임금이었던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문장이 바로 이 수양이었습니다. 뚝불 가진 수양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제국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수양의 형상을 앞세우고 전쟁에 출전하였었다고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대 바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밤중에 한 꿈을 꾸었는데 빛나는 신상을 보게 되었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나라가 두 번째 나라인 바로 메대와 바사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메대 바사는 곰으로 나타난 두 번째 짐승, 곧 두 번째 제국입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5절은 바로 메데파사를 곰, 곧 이 두 번째 짐승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있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예. 메데바사 제국은 몸 한편을 들고 있었고 곰의 입에 있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고 다니엘은 그가 본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약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곰의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려 있었다는 것은 이 메데바사 제국을 통해서 리디아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 이집트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것은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메대 나라가 합병되고 점령되리라는 것을 예언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우리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덴 나라는 지금 이란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이 메덴 사람들은 활을 잘 쏘고 강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메덴 나라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점령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덴 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메대 왕들이 너무나 잔혹한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민심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메대는 번성하기도 빨리 번성했지만 쇠퇴도 그만큼 빨라서 BC 550년에 바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병당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메데를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시킨 후에 리디아를 점령하고 멸망시켰고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의 그 향연 사건이 있은 BC 538년에 바벨론의 무혈 입성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이미 바벨론 군사들이 그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문을 열어놓았으므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무혈 입성에서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계 대제국의 위치 위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바벨론 70년의 유다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BC 538년 바벨론이 멸망당한 그 해에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민족이 고국으로의 귀환과 그리고 고국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을 그가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고레스의 무덤이 지금의 이란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로 고레스의 무덤이 이란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이은 캄베세스 2세는 이집트 곧 애굽 나라를 점령하였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에는 동쪽 인도스 강에서 서쪽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곧 인도에서 저 구스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바사 제국이 127도의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에스더서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127도에 달하는 넓고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먼저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과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전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 시대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전후로 해서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과 위로와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호세아서, 나훔서, 미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 애가서, 스바냐서, 하박국서, 요나서 이런 구약 성경이 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오바댜서, 다니엘서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유다 나라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토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시대의 전과 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에스더서가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기록하는 붓을 놓은 후 그때부터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성경은 그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 역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더 줄여서 중간사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다니엘서 8장은 바로 이 말라기서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이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역사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아닙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중근동 지역을 점령하고 제패한 이 페르시아 제국과 가까운 땅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그리스 도시 여러 국가들과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제국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상을 보는 중 장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 한 마리가 달려 나오는 것이 보였는데 어찌나 그가 빠른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한 것과 같았다고 다니엘서 8장 5절에 이렇게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염소가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할 헬라 제국,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짐승, 셋째 나라입니다. 두 눈 사이에서 돋아난 뿔은 바로 탁월하고 능력 있었던 헬라 제국의 첫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 제국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수양이 무엇인지, 수염소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다니엘서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수산성에서 이 예언과 계시를 받았을 때는 아직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고 헬라 제국은 아예 그 싹이나 씨조차 전혀 보이지 않은 먼 후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름까지, 그 나라에서 일어날 탁월한 능력 있는 왕까지,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점령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일 것까지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BC 600년경에 바벨론 시대에 생존하였던 이 다니엘에게 그 이후에 일어날 메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BC 331년 헬라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라의 이름과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헬라 제국이 곧 지금의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그 방향과 위치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아데네와 아데네가 주도한 그리스 연합군에게 BC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BC 480년에 있었던 에게 바다에서 일어났었던 살라미스 전쟁, 이 두 전쟁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국력이 너무 낭비되고 쇠진하였으므로 점점 쇠퇴의 길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서 점점 기울어지다가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과의 유명한 이수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 군대가 60만 명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수도가 점령을 당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가 멸망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8장 5절 이하에 기록된 예언된 이 말씀이 응하여져서 두 뿔 가진 수양의 나라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은나라가 지나가고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둘째 제국인 곰 짐승의 나라가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인 수염소의 나라 곧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노수로 된 곧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 제국 시대가 역사상에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다니엘서 7장 6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 7장 6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다니엘서 7장 6절에 기록된 이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날쌔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표범처럼 급속하게 팽창할 그리고 나라들을 점령할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요절한 후 그의 부하 네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할 통치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싸움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양과 서양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싸움은 세계 문명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전쟁이었습니다. 헬라군은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에 비해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군대가 그 수요가 많았지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마치 표범처럼 날쌔게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표범은 사자보다 몸놀림이 두 배 정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빠르게 나라들을 점령하였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온 지면을 누비고 다니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점령함으로 세계 문명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문명의 흐름을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은 서쪽으로는 헬라, 곧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헬라에서 서쪽으로는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지방과 인더스 강까지,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을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방까지 이르러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그가 임의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장차 그가 나타나면 이렇게 그가 일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루어지고 응하여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부친 필립 왕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의 나이가 약 2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33세에 바벨론에서 열병에 걸려 젊은 나이로 요절할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역사가에 의하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그가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고마운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예수님과 동시대에 생존하였던 요세포스, 이스라엘 사람이지요.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 필로라는 이런 역사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잘 그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 이집트를 치려고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가까이 다가왔었을 때,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어 그리운 고국 고토로 돌아와서 바사 제국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비록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치를 인정받고 약 200년간 평안히 거하던 중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애굽을 치러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을 꼭 밟고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상 자트너를 선두로 해서
많은 유다 사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성문 밖까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정중하게 순순히 다니엘이 예언한 능력 있는 왕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영접하고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니엘이 예언한 이 다니엘서를 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읽을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예.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면 헬라 제국이 일어서게 될 것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하였는데 이것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기록을 펼쳐 보여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4절까지 읽어주었는지 보여주었는지 3절만 보여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에 대하여 기록한 예언한 이 말씀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사장에게 공손히 절을 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받아들인 것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0년이 안 돼서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바벨론에서 요절을 하였는데 그는 왕위를 이을 후손 왕자도 남기지 못하고 이 나라를 가장 강한 자에게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서 백권 다툼이 생겨서 거대한 헬라 제국은 넷으로 분할되고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가족을 남김없이 몰살시키고 제각기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손에게로 그 권세가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신 다니엘서 11장 34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넷으로 분할된 이 헬라 제국 그 중에서도 두 나라가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중요한 헬라와의 유다와의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고, 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바로 중간 역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결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어떤 나라도 영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존하시며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은총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 정말 참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비록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의 밤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장래까지 환히 비춰주시고 성도의 갈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